징기하는가, 호접난, 풍난, 석곡 등 대부분의 난들은요, 장마철에 가장 많은 질병에 시달리다가 꼴까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여름에 보내지 않고 건강하게 키워서 다음에 꽃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가정에서 욕실 청소제로 사용하는 요한낙스를 가지고 소독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우려하는 병균은요, 바이러스와 세균 그리고 곰팡이병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요,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예방과 치료가 쉽지 않아서요, 현재까지는 폐기시켜버리거나 소각시켜버리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제외하고요, 여름철에 고온다습한 장마철에 주로 오는 곰팡이와 세균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중에 세균성 감염의 경우 전파 속도가 너무 빠르기에 살균 소독으로 살리기는 상당히 어렵답니다. 이럴 경우 난초는 격리하고 사용하고 있는 화분 등의 기구를 소독해야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 농약 판매점에서 구입한 곰팡이나 세균성 살균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요, 근처에 농약 판매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으로요, 알코올이나 식초, 소주, 담배꽁초 등등등등 다른 모든 방법보다는 그래도 가장 우수하고 가성비가 뛰어나며 그 약회가 적기로는 요한낙스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낙스 성분 등 복잡한 설명은 냅두고요, 우선 낙스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소독은요, 난초를 직접 소독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중에 뿌려주는 방법과 낙스물에 담그는 방법이 있답니다. 효과는요, 5분에서 한 30분 정도 푹 담그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담그는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난초의 수태나 바크 등을 모두 제거한 다음에 1차적으로 난초를 한번 흐르는 물에 씻어낸 다음에 담그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낙스의 주성분인 차염소산 나트륨이 세균과 이물질 등을 만나 소독이 될 때에요, 그때 열이 발생하기에 그 열의 발생을 조금이라도 줄여서요, 난초에게 데미지가 좀 적게 가게 하기 위해서랍니다. 그럼 유한낙스를 사용하는 희석 비율과 주의점을 알려드릴게요. 식물이나 난초를 키우면서 낙스를 사용하는 것은 우선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화분이나 기타 난실, 바닥, 벽, 난대, 기계기구 등을 소독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주가 됩니다. 이때는요, 희석 비율도 경우에 따라 50배나 100배 용액으로 사용할 수도 있답니다. 이때는 반드시 난초에 직접 가지 않게 해야 한답니다. 이럴 경우 저 같은 경우에는 대용량의 낙스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말통으로 판매하고 가격도 저렴하답니다. 이거 한 마리에 20리터인데요, 11,000원 하거든요. 물론 이 경우는 낙스의 비율이 잘못되더라도 난초에 직접적인 피해가 가지는 않지만요, 대신 화분 등에 너무 낙석기가 많이 남아있으면 크고 있는 뿌리의 끝부분이 까맣게 변하면서 크는 것을 멈춰버리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진짜 난초에 직접 낙스를 사용해서 살균 소독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마트에 가시면 낙스의 종류는 꽤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요사이에는 거품을 내는 낙스도 있더라고요. 여기서 반드시 난초에 사용하는 낙스는 향낙스나 기타 다른 낙스를 사용하지 마시고요, 레귤러 낙스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정용 유한낙스 레귤러는 낙스 원액의 4%로 희석해서 만들어져서요, 시중에 판매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액의 4%인 레귤러 낙스를 약 500배로 희석하면, 그러니까 그러면 12,500배가 되겠죠. 이렇게 묽게 만든 소독액을 우리는 사용하면 된답니다. 즉 물 1리터에 4% 용액인 판매하는 유한낙스 2cc를 섞어서 만들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12,500배 용액이 되거든요. 다만 지금 난초의 질병이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판매하는 유한낙스 100배 용액인 물 1리터에 10cc까지는 사용해봤는데요, 크게 해는 없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렇지만 과학적이거나 실험실의 실험에 의한 방법이 아니기에 저만 사용하고 다른 분에게는 결코 권하지 못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랍니다. 여기에서요, 이 cc를 계량하는 방법은 여럿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약국에서 주사기 하나 구매하시는 방법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락스를 사용함에 있어서 주의할 점인데요, 이는
2% 용액을 만든다거나 100배 용액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랍니다. 낙스 같은 경우는 소독이 되면서 발생하는 염소가스 같은 경우는요, 1차 세계대전에서 사용한 독가스라고 합니다. 즉, 굉장한 맹독이 될 수 있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용하실 때에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이며요, 이때는 항기 또한 같이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락스가 소독이 될 때 화학적용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열이 발생합니다. 이 발생하는 열 때문에 화상이 입는 수가 있기 때문에 고무장갑을 착용해서요, 화상을 입거나 손이 거칠어지는 것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저지르기 좋은 실수가 소독도 하고 영양도 주면 좋겠다고 박카스나 구연산 등을 혼합해서 사용하기 쉬운데요, 이는 절대 절대 네버 하시면 안 되는 일이랍니다. 지금까지 낙스를 이용해서 난초를 소독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최선은 미리 평소에 청결하고 통풍 등에 신경을 쓰셔가지고요, 난초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예방약으로 전문 약재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이를 구하기 어렵거나 사용하기 불가능할 때는 난실이나 기구 화분 등을 소독할 때 쓰는 낙스 소독 방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 오키드TV의 난나눔이었습니다.